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학병원 건너편에 있는 대학병원에 보면 제일 뒤편이 암센터입니다. 암센터 건너편에 아미동입니다. 아미동 요 골목인데요. 요 평지입니다. 여기는 여기 있는 요게 지금 아미동에 있는 평지인데 요는 하여튼 무슨 특별한 건물이 없습니다. 요거 뭐 다시 예, 촬영 들어갔는데 특별한 건물이 없습니다. 자. 촬영하겠습니다. 대학병원 뒤에 보면 암센터, 대학병원 암센터 큰한 10층 건물이 있는데요. 그 건너편에 보면 골목이 있고, 거기서 한 30m 오면 이거 요 게시판이 나옵니다. 예, 게시판이 나옵니다. 아미동입니다. 아미동입니다. 예, 전세 녹화하면 뭐. 예, 간단히 아미동은 여기가 지금 요 남부민동하고는 바다가 다 바라다 보이는 곳입니다. 예, 바다가 바라다 보이는 곳입니다. 예, 부산 남항 앞바다가 예, 바라다 보이는 곳에 다 있습니다. 남부민동은 예, 전부 다 바다 조망 예, 돼 있죠. 예,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이 삽니다. 예, 여기는 연세 많으신 분들 많이 삽니다. 아미동, 부산대학병원 암센터 건너편, 예, 부동산 게시판, 예. 어제 부산대 양산 캠퍼스 가봤습니다. 예, 부산대학을 양산으로 옮기는 게 아닙니다. 거 가보니까 땅이 있던데, 그거는 양산 분교입니다. 분교. 예, 전에는 옮기려 그랬는 것 같은데 옮기는 게 아니고 양산 분교입니다. 병원도 안 옮깁니다. 몇개 동이 없었어요. 역도 이름이 바뀌었더라고. 전에는 무슨 부산대 병원 이랬는데 지금은 그냥 부산대 양산 캠퍼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름이 바뀌었더라고. 자, 이곳으로서 부산대학병원 아미동 부산대학병원 건너편 골목에 있는 부동산 게시판 촬영을 끝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